반갑습니다. BJ 한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또 오늘도 역시 비가 오네요. 안타깝게도. 자, 지금 제가 수원에 왔는데요. 수원 힐링폴링, 수원 축제 힐링폴링에 참여하러 왔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비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막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정조의 능행차입니다. 자, 이 정조의 능행차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행차였죠. 실제로 그 행차를 재현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비 오니까 집 안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원화성에 놀러 오시면 저 차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대한제국 고종왕제가 타는 차다 막 이런 식으로 어차라고 하거든요. 지금 행사에 비가 와서 지금 드론도 못 띄우고 MC 보신 분들도 지금 저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 수원에서 작년부터 사실 이 수원 정조 행차를 아주 오랫동안 기획을 하신 부분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바로 수원화성의 북서포르입니다. 북서포르는 장안문 서쪽에 설치한 화포를 갖춘 시설인데요. 화성에는 동포로와 서포로, 남포로, 북동포로, 북서포로 다섯 군데 포로가 있어요. 포로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포로이죠. 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포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2층, 3층 안에 들어가서 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망도 보면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지붕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왜 붙어 있겠어요? 여기 화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거죠. 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이 화성은 화성 성역의궤라는 화성을 짓는 뭐 건축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과 함께 의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화성 성역 의궤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거든요. 그곳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현을 해서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수원화성을 둘러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깥에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곽과 함께 바로 포로를 보시는 건데요. 아까 북서포로 보셨잖아요. 여기는 이제 북포로입니다. 이렇게 포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짜자잔! 여기! 우영호 김밥! 아, 요 옆으로 지나갔던 거! 맞아요. 기억이 나요. 와! 정말 규모가 큽니다.
이곳은 정조가 계획도시 수원에 나중에 와서 살려고 만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궁 지금은 정말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곳에서 해경궁 씨의 진차년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여기는 바로 화성 행궁의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물 봉수당입니다. 그럼 봉수 무슨 의미일까요? 오래 살라는 내용이에요. 밭들 봉자에 수명수, 어머니의 장수를 기린다라는 의미로 이 봉수당 앞에서 바로 해경궁 홍씨의 진차년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시면요, 요 안에 진차년을 하는 마네킹으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노래당이라고 쭉 써있죠. 여기 보시면 정말 그냥 소박하게 그렇게 사대부의 집처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 노래당은 늙을노 찾아올래, 늙음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정조가 나중에 노후에 이곳에서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해놓고 지은 거죠. 하지만 정조는 여기서 노후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조는 40대 후반에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지는 못했죠. 네, 이곳은 수원 화성행궁에 정조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고도 받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원시에서 과거 급제자가 있으면 급제자에게 상도 줬던, 정조가 이렇게 앉아서 보고를 받고 일을 했던 유여택입니다. 이 유여택에 보면은요, 원래 정조의 이 어진을 이 유여택에다가 모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여기 없을 때는 명절이나 이럴 때, 아, 임금의 어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인사도 하고 그런 곳이죠. 네, 오늘 이렇게 힐링폴링 수원화성 축제에 왔습니다. 아, 진짜 비만 안 왔으면 더 완벽하게 100% 즐겼을 텐데 좀 아쉽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비 오는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분들, 특히